마법 쇼! 호랑이 뱃속 구경. 와, 맛있는 떡이다. 맛있어, 맛있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야, 떡 먹었는데 없는데. 뭐? 없어? 다 먹었어? 그럼 떡 먹은 뚝딱이 너라도. 아휴. 내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난 고소한 참기름 장수인데 호랑이가 날 보자마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 맛있겠다. 아이고, 아유, 저런 저런 그랬구만. 아유, 난 방귀 며느리인데 앞산에다 대고 몰래 방귀를 뀐다는 게 아우 냄새. 아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아 진짜 감히 내 얼굴에 방귀를. 아유 아유 잘하니 난 호랑아 한판 겨루자 태권. 으르쳐쳐쳐 또 아유 그냥 딱 봐도 알지. 작년에 왔던 닭설인데 밥 한 끼 줍쇼 했더니 내 뱃속에 밥 많이 있다. 와서 먹어. 그지? 아유. 속았어 속았어. 밥은 없고 다 똥만 있어 또.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아유 그냥 그냥.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응? 아유, 무슨 아, 내가 호랑이 배를 아프게 해볼게. 헤이, 태권. 꺼내줘, 태권. 꺼내줘, 태권. 꺼내줘. 어우 배야, 아이 진짜 가만히 있어. 태권. 되겠구만. 어? 며느리의 방귀 실력을 보여주는 응? 수밖에. 며느리의 방귀를 모아 모아 방귀 파워.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며느리 방귀 빨리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다시 끼지 마. 우리만 똑같잖아. 뭐야? 방귀 꼈더니 똥말이 없네. 그거야 그거. 호랑이가 똥을 낼때 저기 똥구멍이 열리잖아요. 그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 똥구멍으로 똥구멍으로 나가는 거야. 아 그런데 호랑이 똥구멍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나가다가 똥구멍이 끼일 것 같아요. 아하! 미끌미끌 참기름 이걸 몸에 바르면 똥구멍에 안 끼고 미끌미끌 쑥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미끌미끌 어서 오세요. 미끌미끌
속에 안 들어가. 또 잡아먹으려고 하면. 혼쭐이 나서 다시는 아무도 안 잡아먹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호랑이 뱃속 구경.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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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뚝딱 이야기 마법 샤. 다들 즐거웠어요?